문이 열리자 보이는 것은 매니저가 아닌 동료. 매니저는 지금 어디 있냐 물어보자 이래저래 바빠서 자신이 대신 왔다고 합니다. 왜못온 거냐 다시 되묻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은 대답. 그리고 그가 바쁜 이유는 누구보다 루카가 더잘 알고 있지 않냐 말합니다. 이럴 때온 사람이 자신이라 미안하다며 대신 말이라도 전해주겠다 말하는 동료지만 그쪽 통해서 할말 없으니 듣고 싶으면 직접 와서 들으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아마 다시 올 것이라며 매니저가 지금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일보다도 루카니까 꼭올 것이라 답하지만 마음이 복잡한 그녀는 지금 당장 매니저가 와서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하려냅니다. 이젠 그녀의 히스테리가 익숙하다 못해 질린 동료는 지금 매니저가 얼마나 너를 걱정하고 생각하는지 모르냐 물어봅니다. 그는 지금 회사 일은 물론 해외 유학마저 포기하면서까지 계속 여기에 남아서 너를 돌보는 거라고 매니저의 현실을 그녀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매니저의 하차플레이가 아주 날카롭게 섰습니다. 매니저는 미코토랑 루카를 맡게 되고서부터 그녀들의 마음속 짐을 알게 되었고 미코토가 떠나게 되고 남은 루카를 계속 지켜주었으며 미코토가 짐을 푼 순간 방황하게 되며 마음이 약해진 그녀를 계속 지켜주고 보살피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계속 루카 옆에 남는 것을 택했다. 이게 이번 스토리에서 밝혀진 진실 같습니다. 매니저는 아픈 루카를 위해 일도 뒤로 미루면서 루카를 걱정하고 쉬지도 않고 집에 찾아가 그녀를 케어해 주려고 했으며 이번 이야기에서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은 매니저는 유학까지 미루면서까지 그녀 옆에 남는 것을 택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매니저에게 있어서 그녀는 엄청 소중하고 동시에 그녀가 하루라도 빨리 모든 아픔을 벗어던지게 해주고 싶어하는 진정한 1호 팬이자 그녀의 제2의 부모라고 할수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카는 매니저는 매니저니까 그가 옆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했고 그런 보살핌이 당연했기에 갈수록 짜증이 났으며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녀는 이번 방문을 통해 확실히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이번에 유학 소식을 듣게 되며 매니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지 않을까 합니다. 반응을 보니 유학 소식은 아예 듣지도 못한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니 말이죠. 또한 이 유학이라는 떡밥은 후에 매니저가 루카가 츠바사로 이적 후 떠나게 된다는 큰 떡밥으로도 이용될 수 있기에 그가 루카랑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역시 짐작하게 해주는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